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SK하이닉스가 반등세를 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바이오주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큰 기업들, 삼성, 바이오, 로직스, 유한양행과 같은 기업들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 알테오젠 여전히 시가총액 1위권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바이오주가 이 포트폴리오에 없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에서 확실히 좀 소외감 느끼실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 이어가면서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많이 빠지고 있는 업종들 보면 건설, 금융, 정유 이쪽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여전히 주인공은 바이오주입니다. 지금이라도 바이오주에 베팅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좀 소외된 업종으로 눈을 돌려보는 게 나을까요? 저희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유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이 확실히 좀 어렵습니다. 바이오 쪽이 좀 크게 올라가고 그 의외 업종들은 오늘 시장에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는 앞으로의 바이오주가 될 업종과 기업들을 살펴보는 게 아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약 20% 이상 빠진 업종이나 종목, 그 가운데서도 숫자가 잘 찍히는 기업과 업종, 그리고 앞으로 구조적으로 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업종과 종목들을 잘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전력 관련주가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력 수요가 앞으로 늘어난다라는 점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력 소비량 추이를 보시면은 상반기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까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전력 소비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청인 EIA가 최근에 관련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2024년 미국의 총 전력 수요는 보시다시피 4,160 테라와트시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2.7%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만 봤을 때는 생각보다 전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자릿수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최근 10년간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최근에 이렇게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이 굉장히 가파른 수준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평균 증가율은 0.4%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증가율은 거의 이것과 비교하면 6배 이상 높아진 수치인데요.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는 왜 이렇게 전력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걸까요?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최근 들어서 미국 내에서 많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이 미국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전력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구조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는 가상화폐 채굴장이 아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스다코타에서는 이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장이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보시다시피 1월부터 5월까지 이 노스다코타의 전력 수요 증가율이 15.8%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거 데이터 센터가 위치한 테네시 그리고 애리조나 버지니아 주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력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최근에 새롭게 설치된 에너지의 80%가 우리가 예상을 깨고 친환경 쪽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대선 후보들의 정책에 따라서 친환경주가 가끔은 하락세를 아주 깊게 나타내기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설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인공은 태양광과 ESS 배터리다라고 IM 증권 측에서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의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총 발전 설비량은 20.2기가와트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59% 넘는 이 수치가 태양광 쪽에서 발생이 됐고요. 저장용 배터리에서는 20.8%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의 신규 발전 규모는 42.6기가와트인데 그 가운데서 태양광은 58.7%를 차지하고 있고요. 배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5.5%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노란색 바가 바로 태양광 설치량인데, 보시다시피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 ESS 배터리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미국 보조금 혹은 규제에만 의존해서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미국의 구글, 애플,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다 탄소 배출량 감소와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서 최근에 재생에너지 설치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미국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기업들이 태양광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를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앞으로 수요라든지 구조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태양광과 ESS 쪽에서만 사실 의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를 함께 통해서 만나보시죠. IM증권 측에서는 천연가스가 석탄과 재생에너지의 빈자리를 메꿔줄 유일한 존재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미국 내 석탄 발전소는 매년 축소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2023년부터 2027년에만 37기가와트가 폐쇄가 될 예정인데 그런데 천연가스 발전소는 달랐습니다. 물론 폐쇄가 되는 쪽도 있긴 하지만 신규 가동량이 더 크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폐쇄되는 쪽보다 신규 가동되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불안전성을 해소되기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게 바로 재생에너지고요. 이에 따라서 석탄 발전의 빈자리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메꿀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천연가스는 아주 존재감이 있는 그러한 원자재다라는 투자 의견을 IM 증권 측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천연가스의 가격이 최근 들어선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앞으로 이 가격의 흐름 그리고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 그리고 전력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를 확인해보시는 게 어려운 시장을 대응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교육주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교육 업종 이야기를 좀 안 들으신 지 오래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적과 주가가 최근에 모두 부진했습니다. 2분기 합산 실적을 봐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 영업이익 6% 감소하면서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매출 성장률도 보시면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좀 그렸습니다. 초등학령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게 되면서 초중고 매출 비중이 큰 교육 기업 위주로 성장률 둔화세가 나타났고요. 이를 반영해서 최근 해당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많이 저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주는 현재 어떤 공통적인 업종의 모멘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모멘텀을 찾아서 개별적인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하고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도 집중해 볼 만한 모멘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첫 모멘텀부터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M&A 모멘텀 수혜가 기대되는 디지털 대성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A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남 대성 기숙학원 의대관을 지분 50%를 8월 30일에 취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의대 전문 기숙학원입니다. 1인당 단가가 약 10% 높게 형성이 돼서 마진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의대 증원에 맞춰서 올해 상반기 수용 인원을 840명에서 1,200명으로 증축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를 온기로 반영하는 2025년 내년부터는 가파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투자가 나서 나왔는데 의대의 교육이 질이 좀 떨어질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서 의대 교육 개선 여건 지원하는데 4,877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예산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되는 디지털 대성에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모멘텀도 볼까요? 두 번째 모멘텀은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 시장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디지털 교과서 시장이 1조 단위가 넘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지금 현재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교육부의 검정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제 추진 방안 발표가 나왔었고 업계들이 도전장을 던졌는데 총 21개 출원사가 접수를 했고
46종의 심사본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심사를 하고 있고 11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음 연도 3월부터는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공식 출판되게 되는데 영어와 수학, 정보 과목, 코딩 과목을 중심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출판을 해서 학생들이 AI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AI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채택 여부에 따라서 실적이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사활을 걸고 준비한 내용이고요. AI 디지털 그래서 교과서 개발보다는 채택 여부가 중요할 텐데 지금 업계에서는 비상교육과 웅진싱크빅,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가장 좀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교과서, 책으로 만들어져 있던 그 교과서를 편찬했던 기업들이 좀 더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라는 그런 분석이고요. 이에 따라서 비상교육과 특히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특히나 수혜가 좀 클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모멘텀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니어 교육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이제 타 연령층으로 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신사업을 모두 전개하고 있습니다. 메가 스터디 교육에는 IB 김용과 메가 공무원이라는 새로운 성인 콘텐츠가 나오고 있고 웅진싱크빅 또 유데미, 대교도, 대교 뉴이프라는 시니어 콘텐츠가 새로 나왔습니다. 교원도 구몬 액티브라이프라는 시니어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교가 시니어 인지케어 시장을 선점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2024년 올해 대규 유입의 연간 매출이 최소 100억 원에 달하면서 전년 대비 139% 세 자릿수 때 성장을 이룰 것이다 라는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 유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의 회원제 사업 부문에서 기존의 눈높이 선생님을 활용한 시니어 학습지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지난 8월 1일에 확장해서 개편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전사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1% 내외이기 때문에 실적의 개선 트레이드가 되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천천히 매수 타이밍을 지켜보면서 고려해봐도 좋겠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단기적으로 M&A 이슈 그리고 주주환원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는 디지털 대성이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AI 디지털 교과서 이슈가 있는 비상교육과 웅진싱크빅 그리고 시니어 교육에서 선전하고 있는 대교의 중장기적인 관심 가져가보자라는 의견입니다. 각자 도생하고 있는 교육주인데요. 어떤 업체가 가장 승기를 잡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